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광주 오포읍 고산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인데요.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산리란 지역을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신축 빌라에서 바로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 2분 거리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립 도서관과 은행, 마트, 다 비슷하게 2분, 3분 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오포 읍사무소가 또 가까이 있어서 행정 업무를 보시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광주역으로 경강선 경기광주역은 버스를 타고 1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셔서 서울 방면 아래로 이천 여주 방면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대로변 고산리 신축 빌라인데요. 현재 한계동 분양 중이고 전용 면적은 약 22평으로 실사용 면적이 약 28평에서 제가 보기에 한 30평 정도 나오는 넓은 집입니다. 기본적으로 내부가 방 3개, 욕실 2개의 타입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거실과 안방에 있고요. 넓은 안방에는 큰 붙박이 장과 또 시스템 장이 있는 드레스룸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 구조로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이고요. 기본적으로 주방이 뒤에 보시는 주방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동선도 좋고 넓은 주방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청하시겠고요. 오포읍 고산리 신축 빌라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